올해로 43년째 22살에 시작해 평생 누에만 보고 살아왔다는 김영칠 부자농부. 그러나 애초에 누에를 칠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불의 사고로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 누에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누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일일이 힘쓰고 송가는 관행 농사에 사양길로 들어서는 양잠을 살리기 위해 과감히 현대식 시설을 투자한 부자농부. 그러나 주요 수출국이었던 일본이 저가 중국산 누에를 선택하면서 농가 경영은 순식간에 휘청거렸습니다. 누에 꼬치를 실 푸는 걸 같이 제사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제사 능력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수매를 할 수가 없어요. 참 힘들어서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못 기르겠더라고요. 팔 수 없다고 멀쩡한 누에와 고치를 버릴 수가 없어 냉동 창고에 보관했던 부자농부. 우연히 고치솥 번데기를 팔면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었는데요.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에를 실 원료가 아닌 건강식품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인지 면역성에 좋다라니까 지금 거의 품귀 현상입니다. 저희들 1년치 하면 약 한 천 통 정도 생산하는데 거의 판매는 한 4개월 만에 다 이루어져요. 그날 밤 긴 하루를 보낸 부자농부. 아직도 쉬지 못하고 누에를 살핍니다. 종일 먹던 뽕잎도 안 먹고 머리를 쳐들고 있는 누에. 꼭 서로를 향해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누에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벌 서고 있나요? 왜들 다 서 있나요? 피디님 눈에는 벌 서고 있는 것 같지요. 얘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잠을 잔다고요? 자고 나도 피곤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선잠이라 해서 머리를 딱 들고 자는데 깊은 잠을 들면은 얘들도 모르게 그냥 머리가 땅으로 내려가요. 잘 자거라. 드디어 하루가 끝났습니다.